전 세계 야구 삼촌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클스와 워리어스의 연습 게임을 중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초입니다. 1회 초에 워리어스의 투수는 넘버 71번의 자완 투수입니다. 포스팝 타임은 2.7초가 나오고요. 아주 젊은 팀의 워리어스를 상대하는 언클스. 1번 타자는 백. 백 컷스윙했고요. 초구를 잡고 가는 자완 투수. 풀카운트에서 높은 볼을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백입니다. 2번 타자는 신. 원볼에서 밀어친 타구가 우익스키를 넘기는 장타가 나왔습니다. 백은 스킵을 하다가 2루를 돌았고요. 신은 2루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중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홈까지 가지 못하고 백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타자는 귀이빠. 귀이빠 쳤습니다. 레프트 방향. 지금 홈 방향으로 강력하게 바람이 불고 있어서 비거리는 나오고 있진 않지만 자익수가 잡지 못하면서 백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은 3루까지 들어갔군요. 귀이빠는 뒤뚱뒤뚱 2루까지. 선취점을 올리는 언클스입니다. 4번 타자는 와일드불. 와일드불 흔들흔들 거리면서 갖다 댄 타구가 유격수한테 강수. 안타가 되었고요. 3루자 신은 여유있게 홈을 밟았고요. 2루자 귀이빠 노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점수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스코어는 올리겠습니다. 5번 타자 대근. 대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높은 볼에 볼넷을 걸어나갑니다. 볼넷 두 개째. 아웃카운트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콩나미 볼넷으로 나갑니다. 주자가 말루가 되는 상황이고요. 7번 타자 사전트. 사전트 준비했고요. 사전트 친 타구가 투수 쪽입니다. 투수 홈을 선택했고요. 홈에서 성과 악성구가 나면서 와일드볼이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4대0. 8번 타자 캡틴엠. 캡틴엠 준비하고 있고 또 볼넷. 자, 1회 초에 볼넷 4개가 나오면서 비기닝을 만들고 있는 언글스입니다. 9번 타자는 야구삼촌. 야구삼촌 준비했고 풀카운트에서 볼넷 얻어나갑니다. 또다시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콩나미 뒤뚱거리며 한번 홈을 밟았네요. 투수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투수의 등번호는 8번이고요. 자, 언클스는 한 타선이 돌아서 다시 1번 타자 백이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자, 와일드 피치가 나왔고요. 3루주자 홈으로 사전트. 접전이었는데 심판의 판정은 세이브. 스코어는 7대0. 자, 풀카운트에서 나다운 상황이 나왔어요. 3루 나다운 상황에서 포수가 잡고 1루로. 1루에 정확하게 송구가 되며 잡아냈습니다. 2번 타자 신. 월카운트 2-2 피치에서 또 아웃코스를 헛스윙하는 신입니다. 다시 포수가 잡아서 1루로. 자, 연속 나다운 카운트를 잡아내며 투아웃을 순식간에 잡아내는 교체 투수. 자, 루틴이 화려한 귀빠. 지금 계속 총검술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투수 기다려주고 있는 여유를 발휘합니다. 노카운트에서 쳤습니다. 자, 땅볼이 나왔고요. 3루수가 잡지 못했어요. 야구삼촌이 중간에 걸렸고 유격수가 던졌지만 송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야구삼촌의 영문을 모르고 주변을 살피다가 겨우 일어나서 뛰고 있습니다. 야구삼촌의 주력이 상당히 느리네요. 몸무게 95kg 나가니까 저 정도 주력은 당연합니다. 스코어는 9대0에서 와일드불의 타석에서 와일드불 삼진. 교체된 투수가 삼진을 3개를 잡아내며 3아웃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1회 말입니다. 언클스의 선발 투수는 와일드불입니다. 포수는 야구삼촌. 오늘 와일드불의 0점을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오더군요. 자, 1번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는 와일드불.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 타자와의 풀카운트 승부에서 나다우 카운트가 나왔고요. 야구삼촌 잡아서 1루로 강한 송구로 아웃카운트를 하나 잡아냈습니다.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투투 피치에서 인코스가 심판이 스트라이크 선언을 하며 삼진 두 개째. 처음에 첫 타자볼 볼넷을 준 거를 제외하고는 출발이 좋은 와일드볼. 자, 하지만 또다시 볼넷을 주며 주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1, 3루 상황이고요. 자, 언클스는 1, 3루 때 사인플라이를 합니다. 사인을 주고받고 있고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하, 야구삼촌 너무 사인플레이에 집중을 했던 것인지 블로킹을 하지 않고 공이 뒤로 빠져버리고 합니다.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주는 왕클스. 자, 타자가 쳤고요. 와일드볼 넘어지면서 잡았습니다. 1루를 던져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엉클스의 수비. 수비가 짧았네요. 2회 초입니다. 엉클스의 2초 공격은 대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근이 대기 타석에서 스윙을 돌리고 있고요. 워리어스의 투수는 등번호 31번의 빠른 볼의 투수입니다. 자, 말씀드리자마자 아웃카운트를 3진으로 잡아내는 워리어스의 32번 피처. 6번 타자는 와일드 홀스. 와일드 홀스 볼넷으로 걸어나갑니다. 잠깐 나왔다가 볼넷으로 나가네요. 7번 사전트. 사전트 루킹 삼진. 지금 빠른 볼을 컨트롤이 잡히고 있어요.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만. 6번 콩나미가 타석에 들어왔고, 콩나미 몸에 맞는 볼로 했지만 보호대를 차지하라서 상당히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호대 꼭 차길 바라겠습니다. 9번 타자 캡틴엠. 주자 1, 3루에서 자, 볼이 빠진 사이에 볼이 앞에 있지만 와일드 홀스 역시 달립니다. 와일드 홀스 달리며 스코어는 10-1. 그 사이에 대주자도 2루까지 갔습니다. 캡틴엠은 루킹 삼진. 자, 삼진 3개를 잡아내며 2회 초를 마무리 짓는 워리어스의 피처. 2회 말입니다. 2회 말에도 와일드 볼이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투구선은 27개이고요. 자, 6번 타자와의 투투 피치에서 헛스윙 삼진. 와일드볼도 오늘 삼진을 잘 잡아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라운딩 실수가 나왔습니다. 7번 타자와의 3-1 카운트에서 볼넷. 자, 삼진도 잘 잡고 있지만 볼넷도 좀 주고 있는 와일드볼의 피칭이고요. 8번 타자와의 승부는 먹혔는데 1루수 백이 잡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1루수가 잡아줘야 되는 타구죠. 자, 그 사이에 1, 3루가 되었고요. 여전히 1, 3루에 송구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주자 달렸고 던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사인 미스가 나왔는지 올바르지 않은 송구 방향이 나오고 말았군요. 점수를 주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10-2에 9번 타자가 걷어올린 타구는 우익수 쪽으로 갔지만 대근이 첫발 스타트가 좋지 않았어요. 첫발 스타트가 좋지 않아서 충분히 플라이가 잡을 수 있는 공이 안타가 되었습니다. 다시 1, 3루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카운트에서 야구 선수는 블로킹을 오늘 열심히 하지 않네요. 자, 무릎이 안 좋았나요? 자, 어쨌든 자동 진루를 하면서 스코어는 10-3이 되었습니다. 3-1 카운트에서 또 볼넷. 자, 2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진 2회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11번 타자 또 밀어친 타구가 우익수 방향으로 갔고요. 자, 1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것인가. 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중계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자, 빨리빨리 줬어야 되는데 잡고 이제 너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죠. 콜플레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12번 타자 승부를 했는데요. 공이 또 빠졌습니다. 자, 와일드볼 직접 공을 주스러 가네요. 스코어는 10-5. 야구 삼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번 타자와의 승부는 볼넷으로 2이닝 동안 볼넷 5개. 이번 0점을 잡으러 올라온 와일드볼인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아웃 1-2로 풀카운트 상황에서 헛스윙. 자, 타자는 나더도시 자동 아웃이고요. 2루 주자가 걸렸습니다. 야구 삼촌 잡아서 3루로 송구. 3루 와일드 홀스가 태그를 해서 3아웃을 잡아냈습니다. 3회 초입니다. 자, 3회 초에 투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투수의 번호는 17번이고요. 선두 타자는 야구 삼촌이네요. 풀카운트 3볼에서 야구 삼촌 쳐보고 싶었지만 그대로 볼넷.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100. 오늘 볼넷 하나, 삼진 하나인데요. 또 볼넷으로 나갑니다. 100이 볼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주자가 모이고 있고요. 신. 오늘 안타 있죠? 맥킨타구가 이겼습니다. 투수죠. 자, 1루로 던졌는데 에러가 나오고 말했습니다. 지금 투수는 유격수 수비를 잘하는 친구라 아주 쉽게 아웃을 잡을 줄 알았는데 공이 빠지고 말았네요. 스코어는 11-5. 3번 타자 기빠. 기빠 허스윙한 사이에 백이 달립니다. 백이 홈으로 홈에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12-5. 캐쳐 좋지 않은 부위를 맞은 것 같은데요. 자, 공이 또 빠졌는데요. 신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확실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와도 되는 상황. 13-5가 되었습니다. 귓바가 화면에 많이 나오네요. 자, 귓바 볼넷. 자, 볼넷 3개로 아직 아웃카운트가 잡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와일드볼 엉덩이로 이름 쓰면서 헛스윙.
자, 정신 팔고 있는 귓바가 포수의 송구에 일루스 태그를 이어지면서 아웃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귓바 엎드려. 자, 와일드볼 삼진을 당하며 순식간에 투아웃을 헌납하고 맙니다. 오버타자 덱은 투투 카운트에서 헛스윙. 약간 자연 슬라이더를 컨택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회 말입니다. 3회 말에는 귓바가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자, 중학생이고요.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타자와의 3-1 카운트에서 라인선상 페어가 나오면서, 자, 이거는 2루에서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접전인데, 아,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2루를 주고 말았습니다. 3번 타자와의 승부는, 아, 몸에 맞추는 볼. 아, 이거 서로 몸에 맞는 볼이 한 번씩 나왔어요. 좀 많이 아프게 맞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자, 4번 타자에게는, 아, 야구 삼촌이 블로킹 한 볼이 뒤로 빠지면서, 자,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왔네요. 스코어는 13-6. 자, 풀카운트에서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귓바입니다. 아직 한 개의 아웃카운트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투스트라이크의 헛스윙.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귓바. 자, 5번 타자와는 투볼 상황에서, 자, 5번 타자 크게 밀어쳤어요. 레프트 방향. 레프트 와일드볼. 와일드볼 에어워크를 하며 포구를 잡아냅니다. 투아웃. 동료들이 박수를 보내주네요. 6번 타자와의 승부 풀카운트에서 볼넷 두 개째 주는 귓바. 생각보다 볼넷을 많이 주진 않네요. 7번 타자와의 풀카운트 승부에서 변화구를 던졌고 말로라서 야구삼촌이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3아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회 초입니다. 자, 4회 초에는 워리어스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등번호 1번 투수가 왔고요. 6번 타자 와일드 홀스와의 대결입니다. 자, 와일드 홀스 빠른 볼에 배트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아웃. 그런데 바로 투수를 교체를 하네요. 자완 투수인 99번 피처가 올랐습니다. 자완 사이드암 독특하죠. 자, 사전트 볼넷으로 걸어나갑니다. 다음 1번 타자는 백이고요. 자, 백도 볼넷으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체돼서 올라와서 0점이 잘 잡히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자, 신 투 갖다 댄 게 잡아서 주자 1, 2 상황에서 투수는 2루를 선택. 2루에서 아웃을 잡아냅니다. 자, 투아웃에 주자 1, 3루. 타자는 귓바 볼넷으로 걸어나갔고요. 공이 빠진 사이에 사전트가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홈에서 승부는 하지 않네요. 사전트가 홈인. 자, 덱은 쳤습니다. 덱은 센터 방향에 깔끔한 안타가 나오면서 척시타. 신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고 귓바 2루에서 들어갔습니다. 여유있게 들어갔네요. 5번 타자 와일드 홀스 쳤습니다. 높게 뜬 공. 자, 유격수 2루수 모였는데 2루수가 콜했어요. 2루수가 플라이를 잡아내며 3아웃 체인지. 오늘 손맛을 보지 못한 와일드 홀스 아쉽네요. 4회 말입니다. 4회 말에 야구 삼촌이 올라왔습니다. 리그 게임이었으면 야구 삼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시합 자체를 뛰지 못하지만 연습 게임이니까 마무리하러 올라왔습니다. 자, 선두 타자가 강력한 1루 땅볼을 쳤는데 덱은 부드러운 글러브질을 선보이며 편안하게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아줬습니다. 9번 타자와의 승부는, 9번 타자가 쳤습니다. 유격수 신이 무난하게 잡을 거라 생각했지만 알을 깠어요. 알을 깠고 이타구가 좌중간을 향해 굴러갑니다. 자, 와일드 홀스가 잡아서 3루를 던져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10번 타자와의 승부. 자, 낮은 볼 심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삼진. 자, 투구 궤적으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는 맞았지만 미트질이 좀 처졌군요. 자, 11번 타자 쳤고요. 자, 센터 방면으로 똘롱똘롱 굴러가는 타구가 중견수 사전트가 펌블을 하면서 2루 주자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홈에서 세이. 미자책이죠. 자, 1번 타자와의 승부 풀카운트에서, 자,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지막 타자가 될 것인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태에서 슬로우 커브가 나오면 슬로우 커브가 헛스윙. 와일드볼이 잡고 1루를 던지면서 3아웃 체인지가 됐습니다. 자, 이날 날씨도 조금 풀려서 따뜻한 기운에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수고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